팀의 특징 김호규 선수가 발밑이 상당히 좋아서 네. 또 왼발잡이 센터백을 적응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후방 빌드업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쿠니모토가 홈 잡고 올라갑니다. 쿠니모토 네. 하지만 이번엔 잡아 끌었습니다. 네. 선수가 올 시즌 상당히 저 위치에서 잘해줍니다. 네. 오히려 김영욱 선수가 올 시즌은 사실 교체로 뛰었던 경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쪽에 들어갑니다. 한교원의 크로스. 땅볼 크로스. 나와요. 쿠니모토. 네, 슈팅 타이밍 놓쳤습니다. 네, 캐리고 왔을 때는 적응에 조금 시간이 걸렸었는데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상당히 좀 많이 녹아 다음에 한번 다시 탄생할 수 있을지도 아, 잠깐 좀 열렸습니다. 빨리 골라갑니다. 역습 공격 가운데로 넘겼습니다. 조리치 한교원 쪽입니다만 최철순 쿠니모토 1위를 했거든요. 하지만 파이널 라운드에 와서 이제 전북이 역전을 했고 역시 승점 6점짜리 경기를 이기는 것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죠. 맞대기업 네. 저런 식으로 언더랩을 쳐서 바로 슈팅을 때려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쿠니모토 현재 선수를 윙백으로 전환시켜놨고요. 그렇습니다. 포지션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변수에서 안정적으로 제주도 3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정훈의 커트 쿠니모토 길게 로밍 패스로 넘겼습니다. 바로 전에 왔던 치로 한교원 하지만 넣습니다. 송민규 백승호 최철순 쿠니모토 구스타보가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백승호와 패스 전북이 그 부분을 얼마큼 잘 노릴지 보겠습니다. 네. 자 백승호가 김영욱 앞에서 볼을 잘 지켜냈습니다. 부자리 오늘 결과에 상관없이 K리그1 올 시즌 최고의 수비수 그렇습니다. 예. 그리면서 그대로 키핑하고 있습니다. 구스타보 네. 백승호에게 자 박수를 받는 뻗으면서 살려냅니다. 네. 쿠니모토 왼쪽 측면에 최철순이 있습니다. 쿠니모토 이승기 이용 자 한교원과 쿠니모토의 공간을 만나요. 쿠니모토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또 홍정호 선수에게도 또 최고의 시즌입니다. 타는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2019년 제주가 강등당하기 이전까지 포함하면 어제 김경재 중원으로 선택했지만 쿠니모토가 끊어냅니다. 송민규 자 구스타보 쪽으로 반대 길게 올려줬습니다. 반대 있어요. 판에 결국은 또 동점골이 나왔던 게 최근의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그 2대2 경 김상식 감독도 이번 시즌 전북을 이끄는 첫 시즌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높이 올라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트윈타워 해놓고 경기하겠다는 거죠. 헤딩으로 김호규가 응수합니다. 쿠니모토 김영욱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왼발로 넘겼습니다만 이차를 공략할 그런 좀 필요가 있습니다. 네. 쿠니모토 구스타보 다시 한번 쿠니모토에게 옵사이드. 옵사이드가 잡아냈습니다. 백승호 네. 저하다가 좀 네. 또 한번 끊어냅니다. 김영욱 따라가고요. 자 최철순이 쿠니모토에게 쿠니모토 뒷공간입니다. 온사이드 송민규 송민규 전북 한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저 또 한 번 왔습니다. 김호규의 수비 쿠니모토 끌고 갑니다. 쿠니모토 조리치인데요. 올렸어요. 하지만 헤딩을 해줄 수비 정말 좋네요. 위아래 다 쿠니모토 쿠니모토의 기가 막힌 터닝 동작. 자 송민규가 쿠니모토에게 쿠니모토 다시 한번 충돌을 할 뻔했지만 좀 다행이고요. 야 마르세유 터인데 쿠니모토 정말 후반기엔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킥을 할 때 발을 집어넣은 것 때문에 카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 송민규 그리고 쿠니모토가 기다립니다. 쿠니모토 자 뒤로 내주고 구스타보 다시 한번 송민규에게 연결 좋습니다. 송민규 쿠니모토 자 송민규에게 하지만 벗어나 최철순 공간으로 쿠니모토에게 밀어줍니다. 쿠니모토 자 살려내나요 자 제주는 지금 골키퍼도 좀 준비